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석 에서 시험 합격 해볼게요. 심심한데.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심심한 조수석에서 아 6분 만에 갈 수 있으려나?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6분 만에 못 갔다 올 것 같은데?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심심하니까.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여러분들 심심하니까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문제는 저 오르막을 어떻게 올라가지? 엑셀을 못 밟는데.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 등을 끄세요. 문제는 엑셀을 못 밟어.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예, 조수석 시험입니다.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손으로 밟아야 돼, 엑셀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팔이 안 닿이네. 팔이 안 닿아요. 팔이 길어야 돼. 올라가자! 아, 힘들어. 가속구간은 포기할게요. 20 이상 못 밟을 것 같아. 가속구간은 포기할 거야. 합격만 하면 되는 거잖아. 가속구스 엑셀 못 밟아. 그냥 10점 감쳐먹는 거야. 아, 교육생 올 시간 다 됐는데. 아, 3분 만에 가야 되는데. 진기 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배 받으라고. 돌발. 탈선된다. 아, 안 돼! 아우, 씨. 좀 늦게 것 같다. 아, 힘들어. 아, 내가 이걸 왜 한다 그랬지? 이걸 왜 한다 그랬지? 돌려라! 내가 이걸 왜 한다 그랬을까? 아, 더워, 땀나, 씨. 땀나. 아직 교육생분이 안 나왔어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 핸들 꽉 잡지 말라고. 가볍게 잡고 하시면 돼. 오케이. 핸들을 꽉 잡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죠? 20 이상은 못 밟어. 포기해야 돼. 이게 핸들만 똑바로면 20 이상 낼 수는 있는데 핸들이 지금 오른쪽 쏠려요. 그래서 벽을 박을까봐 20을 못 올리겠어. 그럼 약간 왼쪽 쏠려가지. 이봐, 핸들이 쏠리잖아, 이게. 20은 못 올리겠어. 핸들이 쏠려가지고 오른쪽 쏠려. 20 올리면 사고나. 응. 그냥 10점 감점 먹고 가는 거지, 뭐. 가속 불이행 감점입니다. 아, 이래 90점이 됐지, 뭐. 그죠? 아, 그래도 7분 만에 들어왔어요. 자, 90점 합격.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한 후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